제로비가 자, 그래서 저는 얼마나 자주 개를 씻겨줘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자부터 만들어 보세요. I should wash. I should wash. 묻는 말 만들기. Should I wash? 그렇죠. I wash. 그러면 문장 완성. How often How often should I wash? do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You dog은 너 개가 아니고 너의 개니까 you dog이 아니고 your dog 해야 되겠죠? 오케이.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오케이. 그랬더니 너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야지. You should wash it. So weird.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how often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자주고 once a week는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둘이 서로 짝이 맞죠?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너는 씻겨야만 한다가 누가 답이요? You should wash. 누가? You가 should wash. 씻겨야 한다. 묻는 말 should I wash? 자,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거 배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그 다음에 얼마나 더운? How hot?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냐면은 무슨 음식? 어떤 음식? What food? 이런 식으로 묻는 말이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그래서 제가 개를 얼마나 자주 씻겨야만 하나요? How often should I wash my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랬더니 대답이 그렇죠.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오케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너뭐 하고 있니? 이러네요. 그래서 누가 나부터 만들고 보면 You are doing. 묻는 말. Are you doing?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 표현 세 가지 중에서 be 동사가 들어있는 표현이죠. 재우야, 오늘 거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어? 어려웠어? 내가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너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그리고 뭐 끊어 이렇게 표시하면 What are you doing? 그랬죠.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나 설거지 하는 중이야. washing the dishes. 오케이. 그래서 Are you doing? I am washing. 오케이. 그래서 washing은 무슨 뜻인데? 씻다인데, washing 되면 무슨 뜻 되고, 그래서 무슨 씨로 바뀌었다? 씻는 중인, 이란 뜻도 되고요. 씻고 있는, 누구예요? 씻고 있는. 똑같은 얘기예요. 씻고 있는, 나 씻는 중이야. 다 어떤 씨입니다. 그래서 be 동사 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다음 문장. 제가 그섬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다? I can find. 그래서 뭐 들어있는 표현? find 양념치죠. find의 뜻이 뭐니까? 찾다라는 바다시니까 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찾단 게? can I find? can I find? 그러면 문장 완성. where
잠깐만요. Where can I find? Oh, the island doctor.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그렇죠. 그 섬 독도 대신에 너는 그것을 너는 그 섬 독도를 해도 되겠지만 너는 그것을 어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is로 바꿀 수 있겠죠.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그랬더니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요.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Okay. 그럼 in the east of Korea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한국의 동쪽에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그래서 where랑 짝을 읽고 can I find가 you can find. 누가다 누가니? 그다음에 the island 독도는 한번 밀어봤자 그 섬 독도는 이시대였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인가요? 누가 나부터 만듭니다. 데이 arrive.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그래서 데이의 뜻은 뭐고? 데이 어라이브. 그렇죠. 아니죠. 데이 어라이브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도착한다지 도착할 것이다가 아니죠. 그들이 도착할 것이다로 바꿔주면 그렇죠. They will arrive.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arrive 뜻이 뭐예요? 하다시니까 be 필요 없고요.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ill they arrive? 문장 완성.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되겠죠. What time? 몇 시에? Will they arrive? 그들이 도착할까요? 구미.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구미에 대신에 여기에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들은 여기에 몇 시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What time will they arrive?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랬더니 3시 정각에 도착할 거래요. 계속해요. They will arrive. 누가다? Will they arrive가 they will arrive. 그 다음에 here at 3 o'clock. 하면 되겠죠. They will arrive here. Okay, 그래서 at 3 o'clock이 무슨 뜻이니까? 3시 정각이니까 뭐하고 짝을 이룬다? What time? 몇 시에? 와 짝을 이루고요. Will they arrive? They will arrive. 누가니? 누가다? 인구미는 여기에로 바뀌었습니다. Okay.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넌 어디에서 책을 빌리니? 그래서 누가다부터? You borrow.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죠. 그러면 너는 빌리니? 그렇죠. Do you borrow? 오케이. 문장 완성. Where do you borrow? 그렇죠. Where do you borrow? Books. 그래서 누가다, 네가 빌린다를 do you borrow? 네가 빌리니? 네가 빌리니? 라는 말 써먹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못 쓴대요. 대신에 오케이. 나는 책들을 그 도서관에서 빌린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책들이란 말 대신에 그것들을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것들이 뭐든가요?
예, 선생님이 전번에 설명해 줬는데 까먹었죠. 안녕하세요. 이거 전부 다 영어에서 같은 뜻이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데이죠. 오케이, 이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죠. 누가, 그들이, 그것들이.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누가가 아니고,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게 뭐예요? 데이 말고. 그들의는 뭐였어요? 그들의. 그들의 책들, their books. 그들의 책, their book. 그들의, 누구의는 their였고요. 누가는 they였고요. 누구를, 이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오케이. Where do you borrow books? Where do you borrow books?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그 도서관에서 빌린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들이 뭐예요? 오케이. 기억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6학년이면. They, their, them. 알아두세요. They, their, them.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린다.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그러니까 그래서 at the library가 무슨 뜻이니까? 니까 어디랑 짝을 읽고요. Do you borrow? 넌 빌리니? I borrow. 나는 빌린다. 누가 나를 누가 니로 바꿨고요. books는 them으로 바뀌었습니다. I borrow them.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그래서 너는 책을 어디서 빌리니? Where do you borrow books? 그랬더니 나는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린다.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They, their, them.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너는 왜 돈을 빌릴 거냐? 누가 나부터 만듭니다. Where borrow? 세 가지 종류 중에. 그렇죠. 묻는 말첫 단계. Will you borrow? 문장 완성. Why will you borrow? 미안해, some money. Books라고 하려고 했네.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오케이, 이건 대답이 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라요. 오케이, 성모야. 묻는 말 어떻게 한다? 그렇지, 잘안 해. 안녕하세요.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랬더니, 내가 아이스크림 사고 싶어서. Becaus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I want는 무슨 뜻인데? 나는 원하는데 누가 다 줘? 누가 다?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want의 뜻이 그럼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 다라는 말 앞에 뭐가 있으면, 그렇죠. because가 있으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 앞에 비포즈가 있으면 내가 원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to 뒤에 무슨 시 있으면, 그렇죠. 그럼 buy some ice cream은 무슨 뜻이었는데? 라 했는데 하다라는 말 앞에 to가 있으면 뭐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아이스크림 사는 것. 그래서 원한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아이스크림 사는 것. 그러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 뭐 아이스크림 사는 것. 그래서 하다시가 이렇게 있으면 하다시였는데 얘가 붙이니까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네요. 이름씨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는 것.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보았고요. 오케이, 간단하게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기 앉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면 I can sit. 그렇죠. 내가 앉을 수 있다 만들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오케이, sit의 뜻은 그렇죠. 하다시니까 be 필요 없고요. 그러면 묻는 말첫 단계 I sit 문장 완성 I sit here 하면 되겠죠. 제가 뭐 허락받을 때 어떤 행동, 뭐를 하고 싶은데 앉거나 가거나 먹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허락받고 싶으면 can I 뒤에 무슨 시? 하다시 하고 싶은 그 행동 제가 먹어도 될까요? Can I eat? 제가 뛰어도 될까요? Can I jump? 제가 있어도 될까요? 이다와 있다를 뜻을 가진 애가 누구였더라? 그러면 제가 있어도 될까요? Can I be? 제가 여기에 있어도 될까요? Can I be here? 있습니까? 그렇게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예, 앉으실 수 있어요. Yes, you can. 그렇죠, sit here. 그래서 양념치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 하다, 앉다. Yes, you can sit here. 허락해주는 표현이에요. 여기 앉으셔도 돼요. 오케이, 계속해서 Yes, you can sit here. Yes, you can. 계속해서 너 중국어 하니? 아, 바로 갑니까? 예. Do you speak Chinese?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Speak 뜻이 뭐다? 그러면 여기엔 do가 들어있었다, does가 들어있었다? 두가 들어있었죠. 유가 하는 행동이니까. 자, 차이나하고 차이니즈하고 뭐가 다른지 있는데요. Do you speak China? 하면 되게 이상한 뜻이야. 너는 중국을 말하니? 중국은 나라인데 나라를 말해? 중국을 말해요. 중국어를 말해요. 오케이. 차이나는 나라 이름이고요. 차이니즈는 중국어, 중국인, 중국의 이런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중국인이겠어, 중국의겠어, 중국어겠어. 네, speak라는 말 뒤에 있는 Chinese는 좋죠. 말하다니까. 이건 중국어란 뜻으로 왔겠죠. 그러니까, Do you speak Chinese? 오케이. Do you speak Chinese? 그랬더니, 아니야, 난 그렇지 않고 한국어 해. 너 No, I don't speak Chinese, 그 다음에 I speak Korean. 그러니까 코리아하고 코리언이 다르잖아요. 코리아는 나라 이름이고요. 코리아는 그러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코리안의 세 가지 뜻은 뭘까? 그렇지. 그렇지. 하나를 가르치니까 둘을 안 해요. 오. 그니까 그러면 코리아 뮤직이야, 코리안 뮤직이야. 그렇죠. 한국 음악이 아니고 한국의 음악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 하나에 가르쳐주니까 둘을 안 해요.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새로 계속 이렇게 익혀오면 이제는 단어만 조금씩 하면 규칙들, 문법 규칙을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넌 지금 사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할 문법 규칙은 다 배웠어. 규칙은 배웠어.
근데 문제는 뭐다? 이제 단어를 알고 글을 읽고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